아는 사이세요? 아는 사이냐고요? 분명히 이혜린 선배님 이름 부르면서 따라오셨잖아요. 보육원에 살던 아줌마예요.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그때 알게 된 아줌마라고요. 세영 씨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. 여기 살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. 그죠, 아줌마? 그러게. TV로만 보다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세영이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네. 반가웠고 세영이 보러 왔다 그랬지? 그럼 둘이 얘기해. 난 들어가 볼게. 재성 오빠네 할아버님이 다 아셨어. 네? 네가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거 다 아셨단 말이야. 너 때문에 우리 엄마 할아버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. 네가 재성 오빠랑 결혼 얘기만 안 나왔어도 조용히 넘어갔을 거야. 네가 짓게 뭔데 우리 엄마 무릎을 꿇게 만들어. 그렇게까지 이 결혼이 하고 싶니? 할아버님이 아신 이상 넌 이 결혼 못해. 그건 알고 있으라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. 할아버지, 제발 허락해 주세요. 안 된다.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. 제 결혼이에요.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셔도 세영이랑 결혼하겠습니다. 뭐야? 아니, 재성이 너 이놈... 재성아, 너 나와. 너 발로 못 나와. 조성도 아버지, 나와 임마. 들어와봐. 아버지, 너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. 근데 뭐 어쩌고 어째? 너 왜 네 생각만 해? 할아버지 생각 왜 안 하냐고. 엄마랑 아버지라도 제 편 좀 들어주세요. 일은 네가 다 망쳐놨어. 누굴 원망해?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. 네가 포기해. 포기 못해요. 집을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결혼 하겠습니다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집을 나가? 아니, 임 자식이 보자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. 나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? 집안 어른들 다 들러린 줄 아냐고, 어?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?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. 제가 세영이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. 재성아! 두 분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거 보고 자란 저예요. 저도 세영이랑 그렇게 살고 싶어요. 허락해주세요. 연주가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요. 얼마나 기뻤을지 아시죠? 엄마랑 연주 화해 못하고 있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. 저 분가할래요, 엄마. 민구가 정말 왜 이러니? 제가 분가해서 연주 자주 만날게요. 집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연주 마음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. 분가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. 엄마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? 그건 오빠 생각만 하는 거잖아. 차라리 내가 나갈게. 나 없으면 세영 씨 집으로 부르기도 편할 거고 굳이 오빠가 나갈 필요도 없겠네. 내가 나갈게. 아저씨, 왜 이래요? 나야, 나만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. 이러지 말아요. 에? 이 피라고요!